올 한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숙과 회복을 돕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책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대간식부터 장례식까지 솔로몬 인생의 흥망성쇠를 추적합니다. 저자는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이 생의 말, 돈과 섹스, 권력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몰락을 맞이한 까닭을 분석하며 솔로몬의 실수를 통해 배우라고 말합니다. 책은 솔로몬처럼 세상 유혹에 도전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영적 타협이 아닌 영적 결단을 하도록 교훈합니다. 성서의 인물들도 우리들처럼 괴로워했다. 책은 룻과 다윗, 예수, 바울 등 성서의 인물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간증을 풀어갑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 총장인 저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는 통찰을 제안합니다.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의 책입니다. 저자는 신앙의 개혁을 위해 먼저 생각하는 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법을 제안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